유튜브 고수가 대장님의 종목입니다. 이 종목으로 고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. 6,880원 그리고 비중은 8% 들고 계십니다. 오늘 지지선이 깨진 걸까요? 손절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. 라고 왔는데 이 종목이 1월 22일에 한 9,550원까지 갔었고 전고점도 3월 6일쯤에 8,000원 후반대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요. 지금 6,000원대에서 계속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. 오늘 지지선이 깨진 건지 여쭤보셨는데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선이 깨진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래도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실까요? 자, AI 쪽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우리 올해 토마토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요. 2019년도에 제가 4차 산업혁명 미니 강의를 해드리면서 한 50몇 강을 해드렸고 그중에 또 AI에 대해서만 한 15강 정도를 해드렸어요. 그때 당시에 AI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초기였었죠. 그땐 ChatGPT도 없었고 그럴 때니까 만약에 그때였다면 눈 감고 그냥 잡고 그냥 들고 있으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 있었을 겁니다, 지금.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이 AI 관련해 갖고도 저도 지금 뭐 AI 관련된 부분들 요런 저 챗GPT처럼 AI를 만들거나 뭐 요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목을 찾고 있는데요. 그냥 그렇게 쉽게 야 이거다 싶은 종목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. 뭐 너무 많이 올라왔거나 또 실제로는 그렇게 뭐 이 AI 쪽 요런 쪽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또 뭐 AI로 엮이고 막 그런 쪽들도 많으니까요. 자, 그래서 지금 뭐 장외 나중에 보고 지금 저 상장 안 된 비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어서 나중에 그 종목이 상장되면 뭐 그 종목이나 좀 관심 가져볼까 하고 지금 AI에 대한 직접 AI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 투자는 고려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. 자, 요거 지금 그런 소식 때문에 1월 달에 되게 좀 많이 올랐었죠. 온 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개발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1월 달하고 2월 달 이때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. 자,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 서비스가 연동돼서 이 좀 실적 부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그건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. 자,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요.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실적 부분들이 저 엄청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매출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. 물론 별도는 아니고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요. 자, 좀 작년에 뭐 한 62억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62평선을 깼다고 지지선을 깼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. 다만 그 전 저점을 기록한 자리 있죠. 여기가 지금 6,370원 정도입니다. 현재가하고 뭐 한 11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.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기댈 언덕은 있다라고 보시고요. 이 가격 6,37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면 그때는 아 지지선을 깼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가격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5,800원 정도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. 지금 현재는 6,370원이라는 지지선,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보시면요, 여기서 일단 고점, 자 쌍봉 비슷하게 찍었잖아요.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급하게 돌리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6,370원이란 가격, 그 가격을 안 깬다라면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등이 나오면 22평선 정도까지. 자, 이 62평선은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선 역할은 안 할 겁니다.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 22평선하고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지금 현재는 7,200원 정도입니다. 그래서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해 보시고요. 22평선 정도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아직까지 정리할 타이밍은 아닙니다. 하지만 21평선 정도 보시고 나서 그때 정리하자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